되겠습니다. 맞아요. 병태인가 좋지 이게? 그럼 네. 저희 앞으로 블랙컴뱃이랑 한일전 할 텐데 난 멀붙성이 중에 딱 이렇게 딱 붙어서 컬렉스! 지금 근데 오른쪽으로 빼 오른쪽으로 빼야지 왼쪽 빼면 머리가 다 잘리는 게 아닐까. 아 해본 적 있습니다. 다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좀 다른 선수라서 다른 점이 있다고? 그 거리를 깨고 들어오는 게 아주 빠르셔서 주먹이 되게 다양한 각도로 들어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선수랑 스파링 하는 것보다 좀 크게 맞는 주먹의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드를 유도한 주먹도 되게 많고 페인트도 되게 좋으셔서 이렇게 맞았을 때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 주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는 대로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단일날 그 선수들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와, 맞아요. 병태인가 좋지 이게? 냄새가? 되게 경기 마치고 나서도 엄청 친절하게 주셨잖아요. 이게 또 한 분 한 분. 근데 이게 뭐 지금 쇼츠를 이렇게 액자화하는 게 괜찮아서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부여되면 또 의미가 아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히 달아야 될게 테이핑 했던 거라서 막 이렇게 아주 찐득찐득합니다. 땀 냄새 이거 조심해서 이렇게 원본을 최대한. 와 그럼 진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이거 소독하는 과정 그리고 약간 자연적으로 건조랑 여기는 살짝. 멸균을 살균을 시킬 겁니다. 여기 약간 남아있는 그 선수들 땀 이런 걸 저희가 다 건조시킨 다음에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액자에 담을 계획입니다. 정말 이 혈투를 치신 것과 느껴지죠. 이게 왜냐면 이런 쇼츠를 하나 사서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입어도 이렇게까지 저 지저분해지진 않거든요. 어떻게 앞에 잘 안 돼요? 예? 아 저도 MMA 아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레벨로? 아 나중에 아주, 한번 격투기 나오시는 아주 건가? 넓고 얇게? 넓고 얇게? 오래 했어요. 아 아주 넓고 얇게? 시작해야 되나? 네네. 오. 보셨습니까? 이 영롱한 이 글러브들? 와, 이청수 선수, 설영우 선수, 메드카우 선수 안에 땀이 진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다 소독하고 다 상하지 않게 건조하고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현장에서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메타머스크님이 12명의 사인을 보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사인은 어떤 선수의 사인이에요? 아, 그 옐로우 몽키 선수가 진짜 사인이 몽키입니다. 약간 느낌. 요게 옐로우 몽키 선수 건데요. 진짜 몽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네. 곰주먹 선수 사인 보셨습니까? 진짜 곰주먹입니다. 곰주먹 아직도 땀 냄새가.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너 변태 같나? 계속 끊어요. 다 말렸습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온 거죠? 저희 밥 먹고 나왔는데요. 네. 파주 공장에 이제 선수분들이 글러브랑 화이트 쇼츠랑 다 사인해가지고 당일날 주셨거든요. 그거를 액자에 진짜 담아서 낙찰되신 분들에게 딱 드리려고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권투했을 때. 아 근데 선수들 생각보다 되게 그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또 이렇게
예, 네, 강량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뭔가 이렇게 응축 근데 딱딱하게 네, 딱딱하게 응축된 느낌? 진짜 그래서 막 우리 뭐 사인할 때도 뒤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관계자분들 보면 다 만두기여가지고 사실 체격은 우리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뭔가 눈 깔고 다니면 딱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왜 모이신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저희가 이런 흔적들을 기존 디자인에서 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뭐 그런 것 좀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있었어요. 막상 물건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그거 있잖아요. 타노스 장갑처럼. 타노스 장갑처럼. 역시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아크릴 절곡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나사 하나 봐가지고 타노스 장갑 딱 껴놓으면은 네네. 이게 뭐 타노스 장갑이지 뭐 그죠? 저도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게 딱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런 생각하신다고요? 이렇게 세워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아직 저희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다 할 수 저희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뭐 그런 것만 문제 안 되면 저희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높이도 그대로 가고 그냥 이거 줄여도 이렇게 딱 줄여버리고 이거 아니 이거 이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거치대에서. 다만 그거지 이제 여기 뒤에 사진이 좀 많이 가려질 것 같다는 느낌. 왜냐면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이게. 그럼 네. 저희 앞으로 블랙 컨벳이랑 한일전 할 텐데 그때는 디자인 이렇게 세워서 나갈 건지 그건 아직 이거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시간만 보는데. 되고 네. 하면은 좀 거북선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거 딱 거북선 중에 딱 이렇게 딱 꽂아서 표정이 안 좋으시네 이제 한일전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일전은 특정 스포츠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그치? 네. 아니 저희 같은 편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아예 근데 네. 만드는 건 다 좋은데 시간만 많이 이제 네. 핸들링 잘 해주신다면. 아 우선 기본은 이겁니다. 네, 기본은 이건데 저희가 많이 제작했던 사례랑 이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아크릴에 이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지만 저희는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이디어 뱅크. 지금 뭐 벌써 샘솟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세운다. 또 한일전 분위기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샘솟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타이틀전은 어떻게 들어가요? 타이틀전은 또 기가 막힌 몰딩, 이태리 몰딩. 이런 프레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진짜 금이 들어갔다는 그. 이건 금색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얘는 은이에요, 그러면? 아니 은 아닙니다. 메탈 느낌 난다고 하시죠 그냥 뭐 메탈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확실한 건 100% 메이드 인 이태리 여기 네. 써져 있어요 메디 인 이태리 거꾸로 돼 있나? 이태리는 플라스틱 이런 액자 쓰지 않아요 자존심 어마어마하죠 걔네는 100% 네. 원목밖에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게도 꽤나 묵직합니다 그죠? 네 제가 들기에도 빡시나? 빡시다고 하면 뭐 빡세 선수도 빡시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좀 변경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요 워낙에 잘 나온 디자인이고 저희 진짜 많이 고민해서 만든 네. 거라서 이거를 또 바꾸기에는 이게 안에 이게 지금 뭐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이 벨벳 이거 진짜 다 느낌 되게 좋아요 그럼 바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바지도 디자인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바지 디자인 진짜 잘 나왔는데 이게 선수들마다 또 이것만 봐도 또 체급마다 사이즈가 다 제각각인데 아. 이거를 또 규격화 시킬 수는 없어요 사이즈 어떤 건 좀 커지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딥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다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2월 넘버는 생각은 다 되나요? 예, 12월 넘버 박세 선수 보유한 인증 이렇게 했니? 네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지금 그 연말에 했었던 블랙컴뱃 경기에서 받아온 아이템들을 지금 저희가 상품화시켜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업로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런 상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이런 상습 페이지도 직접 매력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태 동안 촬영했던 선수들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상단에 보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품 업로드 그리고 고객 구매 이런 플로우들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신경 쓰면서 이 아이템들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키님이랑 메타머스크님이 이렇게 등록하시면서 좀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좀 남들과 다른 거는 이 옥션 기능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 상품과 다르게 결국엔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11월에 런칭한 이 옥션 사이트는 이 경매에 진행되는 그런 플로우들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태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심리스한 사용자 경험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크님은 어떤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컬렉스의 강점은 블랙컴뱃이든 어디든 어떤 카테고리든 저희 프레임 안에 딱 예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왜 모공을 자꾸 찍으시죠?